이병 색깔이 초록색이라서 아래가 그래도 아래가 좀 하얗죠? 가라앉은 겁니다. 제가 이 윗술을 두 병에 일단 따랐어요. 맛좀 보려고요, 처음으로. 아까 그큰 통에서 지금 작은 병으로 두 개, 이렇게 두 개를 따랐는데, 지금 냉장고에 넣었다가 이따 저녁 때한 2시간 후에 히히히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아, 좀 떨리는데요. 아, 참, 그리고 아까 변장님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그큰 통에 있는 것을 가능한 이 작은 병에 나눠서 냉장고 보관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아, 오늘 저녁에 시간보다도 너무 힘이 드네.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했어. 아유, 안주 뭐 많진 않고, 이렇게, 이제 고추장이 와야 되고, 제가 좋아하는 고추장. 뭐술 한잔 하는데, 제가 향을 좀. 아, 향 좋아. 아, 이제, 쉬움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나래가 만든 그 고추장에 마늘 들어간 거, 그거 너무 좋아요. 이거를, 이게요. 아우, 침 나온다. 이게 지금. 아주 맛있는 멸치인데 이름을 또 잊어버렸어요. 그 무슨 무슨 뭐죽 들어가지 않았나? 죽빵 멸치야. 아, 나 어떻게 이거 치매야. 치매야. 아, 이렇게 멋있는 막사발에다가 제가 따라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되게 비싼 그릇인데. François, tu peux m'offrir un verre? À moitié comme ça, pas trop. Encore plus, un peu plus quand même. Voilà. Et puis tu nous seras tous. C'est bon. Yeah. 건배를 합니다. 아. Santé, santé, santé. C'est intéressant comme goût. Parce que on sent pas le sucre, enfin, aspartame, c'est ça, aspartame, sucre industriel ou chimique. On sent pas le sucre chimique, tu vois. C'est intéressant. 이거를요, 그 냉장고 온도의 저온 숙성을 하면 더 맛있다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제가 내일은 다 저렇게 병에다가 담아서 냉장고에 다 넣으려고요. 아, 처음으로 전통주를 집에서 물론 함께 만들었지만 마셔본 그 느낌은 첫 번째 벌컥벌컥 마셔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중으로 판매되는 그 막걸리 물 많이 탄 막걸리죠. 거기다 아스파탐 넣고 맛을 내기 위해서 물을 탔으니까 맛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화학적인 거 몸에 좋지 않은 걸 넣은 막걸리 그것도 물론 좋아서 마셨는데 보통 그 막걸리는 잔에다가 많이 넣어서 벌컥벌컥 마시게 됩니다. 빨리 취하려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이 전통주는 우리가 막걸리라고 생각 해서 벌컥 마실 수 없어요. 일단 도수가 넘어요. 그 막걸리에 비해서 세고. 또 하나는 느낌이 달짝지근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뭐 음료수 마시듯이 되지 않아요. 이 귀하다라는 거를 알고 나니까 맛을 음미하게 됩니다. 근데 도수가 있다 보니까 맛을 음미하면서도 취하기는 해요. 근데 그 취함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 화학적인 그 원료가 들어간 것으로 취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몸을 못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할 수 있는데 이 전통주는 아무리 마셔도 몸을 가누지 못하지 않아요. 밤새도록 마셔도 계속 그 단계만 유지돼 있어요. 그 상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저 지금 아침인데 마치 술을 한 잔도 안 마신 것 같이 깨끗해요. 아, 그래서 전통주 하는구나. 내 몸하고 딱 맞아요.
앞으로 계속 저는 이 수를 떠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